네. 네, 스무스 센서티브 리무벌 크림을 발라보았어요. 150ml고, 약간 요거트 느낌의 끈적끈적한 제모 크림이거든요. 이거 티오글리오산 80%가 들어있고, 제모할 부분은 씻고 건조한 시킨 후이 제품을 사용할 부위에 털을 완전히 접히도록 충분히 바른다고 나오고, 문지르지 말고 5분, 10분 그대로 두었다가 일부분으로 손가락으로 문지 처리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이나 동봉된 부직포는 없는데. 그래서 면도한 부위를 짜고 거친 털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수의 일 간격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팔에 해보았는데, 팔은 민감하신 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이 지금 빨갛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고, 다리는 제가 약간 발에 모공이 좀 많은 편인데, 부드럽게 되게 제거가 깔끔하게 됐어요. 여기는 좀 닭살처럼 됐죠. 그래서 팔 없고 나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피부에 다리에는 자극이 없는데, 얇은 털 같은 거는 좀 제거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두꺼운 털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여기도 해보았는데 되게 매끄럽게 잘 됐고, 다리에 멍이 있어요. 부드럽고 향기도 강하지도 않고 좋은데, 팔은 여기도 되게 빨개졌거든요. 그래서 팔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빨간데.